부사 뭐 어떤 시하고 어찌 시죠? 오케이. 그래서 포커스 48, 49, 50, 51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머 타파 1권에서 이미 1권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형용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권에서 다 다뤘어요. 형용사란 뭐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는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 수식입니다. 명사 수식. 뭐, 해피 보이, 뭐 이런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할 때 이런 용법을 보고 뭐라고 한다?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한정적 용법. 그 다음에 형용사가 하는 두 번째 역할. 두 번째 역할은 뭐를 만든다? 뭐로서? 보어로서. 뭐가 된다? 동사가 되는 거죠. So he is happy 같은 경우죠. He is happy. 이렇게 하면 이형식 문장을 만들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거 대신에 뭐 행복해 보인다 같은 경우에는 he looks happy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점점 행복해진다 하고 좀 he gets happy 한다든지 어쨌든 뭐 is happy 하든지 looks happy 하든지 gets happy 하든지 전부 다몇 형식 문장이다? 이형식 문장이다. 이게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뭘 다룰 거냐 하면은 이런 건다 1학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뭐 1학년 때 했던 부사에 대한 내용도 하겠습니다. 부사. 부사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부사란 수식어 역할 하는 것을 보고 부사라고 합니다. 그쵸? 맞습니까? 뭐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겠지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 그래서 부사는 몇 개가 있던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다루었었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배운 것들 조금 더 해보면 일단 형용사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뭘 배웠냐면 형용사 절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형용사 절. 그럼 형용사 절이 있으면 부사 절도 있겠죠. 그래서 형용사 절에서는 뭘 배웠냐? 형용사 절이 곧 뭐예요? 그렇죠. 관계사절이 곧 형용사절인 거죠. 그러니까 관계사를 시작,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냐? 주어와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식의 역할을 하면 그게 관계사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부사절을 만드는 방법은 부사절은 시간의 부사절이 있죠. 부사절을 해보면 뭐 시간의 부사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의 부사절도 있었고요. 조건의 부사절. 뭐 방법의 부사절도 있고 이유의 부사절도 있죠. 이유의 부사절. 그 다음에 뭐의 부사절이라는 걸 최근에 배웠냐?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무슨 파트에서 배웠냐 하면은 접속사 파트에서 배웠죠. 접속사 파트에서. 뭐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연달아서 하는데 얘들 둘이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될 문법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이 미리 쓰지 말라는 게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조심해야 될 문법들이었죠. 뭐 시간의 부사절은, 아 조건의 부사절은 뭐 접속사가 단순합니다.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if하고 unless 정도가 있죠.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아니라면. 이 속에는 if하고 unless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버르장머리 없이 미리 쓰지 말라.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뭐 했을 때라는 쉬운 거부터 시작하면 when이 있었죠. 그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그다음에 뭐뭐뭐 한 다음에 after. 그다음에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이런 것도 있었죠. 얘들이 시간의 분사적인 접속사입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이후의 부사절은 대표적인 게 because가 있는데,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게 since하고 as도, since도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as도,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although, though, even though가 있었죠. 비록 뭐뭐 할지라도 but하고 선생님이 같이 설명했었죠. but을 빼버리고 앞에다가 although를 쓸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히스토리야. 지금까지 배워왔던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다룰 거냐. 이미 배운 것들인데요. 일단, 오케이. 차가운 어떤 것을 배우겠단 말이에요.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그래서 뭐 주의, 그렇죠. 어순 주의해야 될 것을 포커스 48에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 이건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더 리치. 무슨 뜻이었어요? 더 리치. 리치 피플이라고 했죠. 더 리치가 뭐와 같은 뜻이다? 리치 피플. 그래, 더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따로 다루냐면, 더 뒤에는 몰래 뭐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더 뒤에는 명사가 있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더 rich, 더 poor, 더 happy,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상하다. 왜 명사가 없지? 아, 이거, 더 happy 하면 happy people이라는 뜻이다. 해서 따로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포커스 49에서는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다루겠대요. 그럼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 맨 뒤에는 books밖에 안 된다는 거. 그렇죠. much 뒤에는 money밖에 안 된다는 거. 그렇죠. a lot of 뒤에는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every every day니까 내가 books, money를 예를 들어서 자꾸 얘기하잖아. every book밖에 안 된다. 셀수 있어야 되고 단수. 이치, 그렇죠. 이치하고 에브리하고 똑같은 문법. 각각의 책, 이치 북, 에브리 북, 모든 책. 뭐그 다음에 원 오브 더 북스, 뭐 이런 것들. 이게 수량 형용사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A few books, a little money. 이렇게 수량 형용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Some books, money. 됐습니까?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수량 형용사라고 불리는 문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정리, 머릿속에 정리가 딱딱 돼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뭐, some하고 any는 왜 따로 다루냐? 그것 때문에 따로 다루는 거예요. 뭐 some any 뒤에 똑같이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는 수량 형용사에서 다룬 거고요. some은 모두 묻지도 않고 not도 아닌 거에 쓰는데 근데 권유할 때는 묻는 문장에 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o you want some coffee 권유할 때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any 자 anyone can do it이 뭔 뜻이었어요? anyone can do it 그렇죠. any가, not, any는 원래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일 때 쓰는 게 정상인데,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된 any는 어떤 뭐뭐라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 동사에 대해서는 왜 여기서 다루느냐 하면은, 이어 동사에 대해서 왜 여기서 다루는지는, 뭐 전에 한번 비교해서 보여준 적 있는데요. 오케이, 나를 봐, 뭐예요? 그렇죠, look at me죠. 그 다음에 그거 입으세요. put it on. 됐습니까? 자, 얘는 이어 동사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전치사란 말이죠, 전치사. 근데 put on, 얘를 보고 이어 동사라고, 얘가 부사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put it on을 뭐 영어스럽게 해서 놓아라, 이 말, 놓아라. 무엇을, 그것을.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put it on 할때 on 하고 on the desk 할때 on은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전치사입니다. 어디에? 책상 위에. 근데 이 on은 얘가 전치사가 될 수가 없어. 전치사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on이라는 녀석을 사전에 찾아보면 전치사로도 나오지만 부사로도 나와요. 그래서 put on에 사용된 on은 부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 동사를 형용사와 부사 파트에서 다루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이해 안 가는 건 알겠어요. 사전에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뭐 정말 간단한 단어인 오늘 찾아봅니다. 오늘 내가 사전에서 찾아볼 줄이야. 이렇게 찾아보면 제일 먼저 전치사로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있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On the wall이라든지, on one foot이라든지, on the plane 이런 것들. On Sunday. 그다음에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거든요. 그거 하자마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쨌든 on 뒤에 이게 동명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시고 전치사란 말이에요. 뭐뭐에 관 어묵은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이렇게 전치사 쭉쭉 나옵니다. 여기다가 그다음에 부사로 on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walk on, 계속해서 무엇을 입거나 착용할 때 put your coat on, 놓아라 너의 코트를 네몸 위에다 어디다가 놓을까요? 네몸 위에다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 동사란 동사 플러스 부사로 이루어진 녀석들, 그런 녀석들을 이어 동사라고 하지. 동사 플 look at처럼 뭐뭐뭐를 찾다, 뭐에 뭐뭐를 찾다. 루포저 이런 것들은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것을 찾아라. 아, look it for지 이러면 안 돼. look for it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찾아보세요. look for it. 왜냐면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전치사 이어 동사를 그렇다면 뭐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냥 put it on, turn it off 이런 표현들을 그냥 통째로 그냥 put them on 이런 식으로 입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어 동사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챕터 미리 보기. 뭐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얘기했어요.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를 하죠. 보나마나. 그래서 명사 앞에서 뒤에 오는 뭐 해피 보이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 수식하거나 또는 이형식 문장을 만들어서 형용사 보호로서 사용된다. 그래서 뭐 명사 수식하는 문장. I bought 했는데 무엇을 샀다? Nice watch. watch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these cars are very old are 하고 합쳐져서 낡았다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색다른 역할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뭐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뜨거운 뭔가 마시고 싶다.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고 그렇죠.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그쵸, want하고 똑같다 했죠. I want to drink something hot. 이게 뭐 새로운 역할, 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마치 네 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두 개예요, 두 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얘는 명사 수식하는데, 그러니까 어순이 hot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the rich is가 아니고 왜 the rich are 해야 될까? the rich는 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rich people 안만 길어봤자 they죠. people은 복수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그래서 부자들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항상 행복한 건 아니라도 가난한 사람보다 좀더 행복하긴 하겠죠. 뭐 어쨌든 자 이런 표현 있죠. 이런 표현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런 걸 보고 완전 긍정하는 말 앞에 부정하는 말이 있으면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좀 이따 뭐라고 배울 거야? 부분 부정이라고 배울 거예요. 부분 부정. 완전 긍정하는 말 앞에 not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말이 된다. 부분 부정이라는 문법도 있습니다. 뭐 그냥 나중에 만날 거니까 미리 not always happy.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뭐 many a few 나옵니다. 전 공통점 뒤에 뭐 집어넣는 애들 many books a few books 그리고 이제 a few는 표정이 이런 표정이지만 few는 표정이 어떻다 이렇다. 그래서 few는 어가 없는 대신에 이 안에 뭐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부정어라 합니다. 부정어.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를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I have a few friends. 그렇죠. I don't have라고 안 했지만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난 친구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I have few friends. I have few books. I have a few books. 뭐. I have a few 뭐 아까 I have a few brothers 뭐 하든지 뭐.
같은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대열 한 many people in the store. 그리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much money. 되는 애들만 좀 해줘. much money, a little money, little money. 그리고 I have little money는 무슨 뜻이라고? I have little money. 나는 돈이 거의 없다. 맞습니까? 마치 not이 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왜 자꾸 하냐? 나중에 여러분들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내 안에 not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몇번할 거야. 내 안에 난 있다라고 좀한 애들이 부정어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졸리고 뭐 계약해가지고 힘든 계약이 다가오니 계약했고 계약했나? 온라인 계약이 아직도? 오늘 학교 갔어요? 오늘 학교 안 가니까 애들이 역시 애들 학교를 보내야지 좀 쌩쌩해져. How much money do you have? 돈 얼마나 있는지 묻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이제 모두 수식 된다는 얘기가 이제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이 얘기죠. 뭐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 근데 every하고 each가 지금 빠져있는데 every book밖에 안 되죠. each book밖에 안 됩니다. 셀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되는 것들, one of the books 뭐 이런 것들 같이 수량 형사에 들어가는 거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는 무슨 역할을 하기는 무슨 어 하는데 수식어 하는데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또는 양보 조건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것들이 부사다. 예, 그래서 뭐 이거 뭐 되게 어렵게 설명돼 있어. 부사란 문장 내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데 뭐 빼고 다 수식한다. 그렇죠.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 게 부사다. 명사는 누가 수식하는데? 형용사가 할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 동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부사가 타 동사와 함께 쓰여서 put, turn 뭐 이런 것도 있죠. 동사 플러스 부사의 형태로 쓰이는데 이걸 two words verb 또는 동사구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뭐 이건 용어가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동사구라고 부르거나 또는 이어 동사라고 부릅니다. 뭐 구동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구동사다. 구라 그러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뭐 구라 그러죠. 구와 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They are talking loudly at the cafe. Loudl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are they talking at the cafe? 이 말이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어. 저 무슨 카페인데? 카페는 카페인데 무슨 카페인데? 스터디 카페. They are talking loudly at the study cafe.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제 turn off the TV 해도 되고 turn the TV off 둘다 되는데 더 TV 안만 길어봤자 이실 때는 turn it off 밖에 안 된다는 거. 아, 이게 이어 동사, 동사구, 구동사라고 한다. 무지하게 빨리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들죠. 맞습니까? 다뭐안 했던 거. 거의 없으니까. 자, 그래서 something cold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somebody suspicious 하면 되겠죠. 의심스러운 어떤 사람 somebody suspicious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뒤에 어순주의해라 라는 겁니다. 어순주의. 그리고 이 어순주의하라는 건 어디에서 이미 봤냐 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까지 붙이면 차가운 맛일 거 뭐였어요? 차가운 맛인 거 something cold to drink까지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I feel cold 뭐 춥대죠. Give me something hot 뭐 뜨거운 거뭐 Give me something hot to drink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마실 거 따뜻한 거좀뭐 하고 싶을 때는 뭐 이런 것까지 드실 수 있을 겁니다. Give me something hot to drink 따뜻한 마실 거를 좀 주세요. Our company needs someone diligent. Diligent 반대말 뭐예요? 반대말은 뭐겠어요? Lazy겠죠. 그럼 diligent의 뜻은 뭐예요? 부지런한이겠죠. 그새 또 까먹었나요? 그냥 lazy. 그래서 our company needs 누가 뭐 한답니까? 오케이, 누구를 필요한답니까?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Our company needs someone diligent. 부지런, 요새 안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지런하지. 나 빼고.
그다음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피플이다. 복수 취급한다는 거 주의하세요. 복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용사 피플인데 뭐 히나 쉬겠습니까? 당연히 데이죠.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피플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수 취급하는 건 당연하고요. The young. 오케이, 그러니까 the young have to respect the old 하고 있죠. The young have to respect the old. 그래서 the young have to respect 누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The old 누구를? 그렇죠.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해야만 한다. 여러분을 하고 하는 얘기 중에서 날좀 존경하란 말입니다. The young have to, the young. 그러니까 여기에 has to 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난 얘기를 하는 거죠. Young people have to respect old people 하고 같은 뜻이다. 오케이, 그러면서 설명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David has important nothing to do now. 머더 테레사 알죠? 머더 테레사가 뭐 했는데? 기부를 했다. 돈이 많아가지고 워렌 버핏처럼 기부를 많이 하셨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뭐또 머더 테레사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셨다. 또 노벨 프라이즈 위너죠. 노벨 피스 프라이즈 위너죠. 노벨 피스 프라이즈가 뭐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죠. 그렇죠?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건 안 해요. 돌아가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I let you know. 여기에 왜 to know 하면 왜안 되지? 됐습니까? 오케이. to know 하면 왜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I'll let you know.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I'll let you know. I'll let you know.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같은 표현 뭐가 있는가? 이게 I let you know가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해석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이니까 같은 표현은 뭐가 있을까? 됐습니까? 네. 그다음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a handicapped. 핸디캡트가 뭐예요? 핸디캡트. 테이크 케어 오브 같은 말몇 개가 더 있냐면은 두 개가 더 있죠. 지겹죠. always 무슨 부사? 그러니까 위치가 should not take care of not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누구 위치? 핸디캡들을 모른단 말이야? 찾아오세요. 핸디캡은 아는데. 핸디캡 뭐 어떨 때 들어봤어? 뭐 경기 같은 거할때 핸디캡을 안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는 핸디캡을 안고 한다 하면 안 되고 원래는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태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태다. 됐습니까? 예, 네, 그럼 디스어드밴티지는 뭘까요? 불이익이죠, 불이익. 그럼 디스어드밴티지의 반대말은? 어드밴티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똑똑한 사람 알고 있대요. 아무래도 날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왜 이렇게 웃어요? 저희도 웃었고. 물에 낯선 사람이 있다. 너는 뭐 특별히 생각해 둔거 있니? 마음속에 뭐 특별히 생각해 둔거 있냐 이런 얘기. 나는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찾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we build special houses for the elderly. The young have the future in their hands. 이거 이런 거 the young have the future in their hands. 이런 거 속담 같은 그런 표현이죠, 이거. 그렇죠? The young have the future in their hands. He set up tents for the homeless. Set up 무슨 뜻이에요? 물음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밥은 나에게 웃기는 뭔가를 말해주었다. 시제는?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사비, 나에게 웃긴 뭔가를 말해주었다. 이거 말하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그쵸? 잘 골라야 되겠죠? 이게 몇형식이에요, 이거? 밥이 나에게 웃기는 것을 말해줬어요. 몇형식으로 말, 사형식이네요. 말하다 중에서 사형식 할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서는 딱 하나가 있네요. 이거를, 투를 쓸까, 쓰지 말까? 쓰지 말고 장문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투 쓰지 말고 장문해 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누구는? 우리는 누구를? 가난한 사람들. 뭐 한다? 도와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건 머스트의 느낌입니까? 슈드의 느낌입니까? 그렇죠. 이건 슈드의 느낌이죠. 당위죠, 당위. 그렇습니까? 이게 법적 의무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일 때는. 그렇죠? 그땐 슈드를 쓴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어기면 뭐 어떤 뭐 벌금을 낸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면 머스트겠지만 이런 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슈드나 ought to 같은 걸 쓰겠죠. ought to 나중에 배울 거고요. 다음 focus 49 수량형 용사 앞에서 다 얘기해 버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량형 당연한 얘기야. 수량형용사 하는 일은 어떤 명사의 개수를 표현할 때 쓰는 거다. 개수 또는 양차. 그렇습니까? 그렇게 무섭게 노려보지 마세요. 말 잘못했다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few, few, many books죠. 쭉 가면서 books만 내는 거고 a little, little, much money. 그 다음에 a lot of, lots of books 그리고 mone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다 얘기했고 중요합니다. I have a few friends는 무슨 뜻이라고?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 몇 명이 있다. 표정이 어떻다? 그렇죠. 긍정적이란 말이죠. 어가 있는 애들은. 하지만 few하고 little은 표정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수업 마치고 나서 친구들이 야, 술 한잔 하자. 주머니에 뒤져봤더니 5,000원 있어. 그렇죠? 그럼 내가 뭐라 할까? 머니라고 하겠죠. I have little money. 뭔 소리다? 난 돈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한다고 독서실 가는데 주머니에 5,000원이 있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 I have a little money. 아, 그것도 I have a little money. 5,000원 갖고 안 되나요? 한 10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야, 독서실 뭐다 갖고 뭐 간식거리만 사 먹으면 되는데 5,000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제 뭐라 그러겠다?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하겠죠. 나돈좀 있어. 얘들아, 내가 삼각김밥 한씩 사줄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지는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few problems with my legs. 나는 뭐 다리에 몇 가지 뭐안 좋은 게 있다라는 얘기죠. 다리가 몇 부분 뭐 관절염도 있고 뭐 그렇다. 몇 가지 뭐안 좋은 게 있다. There is little sugar in the ball. Okay, there is little sugar.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발 안에는, 됐습니까? 볼 안에는 설탕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알죠? He's getting too much stress. He's getting too much stress. 그가 뭐 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다. Too much, too much, too much talker 아시죠? 그렇죠. Too much talker. 이번에 어디 갔는 것 같은데? 박사님이랑 같이? 정글의 법칙에서 뭐 어디 갔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There are a lot of shops here. 가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셀수 있는 명사니 셀수 없는 명사 이러고 있는데요. 워러가 무슨 뜻일 때셀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물이란 뜻일 때셀수 없지. 뭐 수채화 그림 이런 뜻일 때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워터가 셀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무슨 문장 속에 워터는 물이란 뜻이네. 그런데 many water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당연히 틀렸다. A few water 이렇게 돼 있다. 당연히 틀렸다. A little water 물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하는 게 틀림없는데 A few water 이러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뭐 타임도 무슨 뜻일 때셀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란 뜻일 때셀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타임 셀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애들이 나한테 들고 와서 이렇게만 가르쳐 주면 선생님 나막 때리면 선생님 막 때리면서 Many times 내가 봤거든요 이럽니다. Many times는 무슨 뜻이야 이거? 여러
그래서 이게 여러 번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얘는 넌 태어날 때부터 셀 수 없어 있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사전을 보고 공부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타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만 쑥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유라 명사인데 유라고 돼 있어. 이거는 셀 수 없는 uncountable 이라 뜻입니다. 셀 수 없는 뜻이라 의미예요. 유라고 써 있으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라고 써 있을 때 시간이라는 뜻이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U라고도 써있고 C라고 써있는 건 뭐냐 이거 뭐 그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하다. 어떤 애들은 셀 수 없는 명사처럼 쓰고 어떤 애들은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쓴다 이런 뜻이에요. Uncountable, countable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SING 써있으면 singular form일 때 단수일 때 어떤 시기라 뜻이다. A time, take a long time 어떤 시기. 그 다음에 이제 C라고 써있죠? 네. 그러니까 셀 수 있다. countable일 때 번 횟수란 뜻이다. 그래서 every book처럼 every time이 매 시간이 아니고 매번 every time 매번 이런 식으로 U라 C 이게 무슨 뜻이지? 아, 셀 수 있는 뜻으로 쓰이거나 또 셀 수 없는 뜻일 때 이런 U나 C라고 써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서울, 구미 이런 것들은 무슨 명사기 때문에 얘들은 그렇죠 고유명사죠. 그 다음에 러브나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무슨 명사라서 추상명사라서 타임도 추상명사일 때 셀 수 없는 거죠. 추상명사 어디 속에 있는 개념 마음 속에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보고 추상명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터나 워터는 무슨 명사라서 셀 수가 없다. 물질명사, 물질명사. 그래서 물질명사는 그 명사 자체는 셀 수 없지만 그 물질을 세는 단위명사는 세죠. 그쵸? 뭐 a cup of water 이런 식으로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를 뭐 얘를 desert라고 읽어야 돼요? dessert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디저트라고 똑같이 쓰고 데저트라고 읽으면 강세가 이름절에 강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사막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에 강세가 읽으면 있게 읽으면 디저트라고 읽는데요. 여기 강세가 있게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이었더라? 디저트. 디저트. 아 디저트. 어 디저트 여기 있고요. 이게 디저트고요. 이게 디저트고 이건 디저트예요. 이건 디저트고 이건 디저트예요. 발음이 똑같아요. 어디다? Don't desert the dessert 하면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Don't desert the dessert. Don't desert the dessert.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조사해 볼 건 뭐냐? 얘를 여기에 강세 있게 읽으면 dessert라고 읽는데 그때 뜻이 뭐냐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have made 보이죠? 네. have plus 몇 번째 녀석일까요? made 세 번째 그렇죠. 그럼 have plus pp면 무슨 시제죠? 완료 때. 그럼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하나겠죠. I have made 무슨 무슨 mistakes in my life. 조건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조건. 죽은 사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
그 다음에 여기에 콜렉티드 몇 번째 녀석일까요? I've got money.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s. 도넛츠. 도넛츠는 어디 게 맛있어요? 그게 맛있죠, 뭐. 그게 맛있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어법상 어색한 부분. Kevin wants a few sugar for his drink. How much tomatoes do you need? There is a few milk in the fridge. 프리지가 뭔지 알죠? 몰라요? 네. 찾아보세요. 프리지. 정식 명칭은 리프리지레이터로. 근데 리프리지레이터하고 프리지가 좀 뭐 다른 약간은 다른 뜻도 있는데 비슷하게 씁니다. 그다음에 we don't need many cheese to make the sandwiches. Okay, to make the sandwiches.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맞습니까? 투부정사 뭐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부사적이라면 뭐 뭐냐 이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석해라라는 거. 바구니 안에 당근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매일 그 장미꽃들에 물을 좀 부어라. 다 현재 시제네요. 뭐 명령문인데 뭐 과거 시제로 명령할 일은 없을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인데 과거 시제일 수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50. 썸과이니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설명부터 먼저 볼까요? 썸, 뭐 일단 썸과 애니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쓸 수 있다가 정확한 얘기고요. 그 말은 썸 북스 썸 머니가 된다는 거. 뭐 애니 북스 애니 머니. 그리고 이제 긍정문, 썸 같은 경우에 긍정문, 권유문에 주로 쓰인다. 긍정문이란 얘기가 뭐도 없고,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권유문이라는 건 뭐 하는데 내가 물어보는데 어떤 대답을 당연히 기대한다?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경우에 권유문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ny 같은 경우엔 뭐가 있거나, not이 있거나, 또는 그렇죠. 물음표가 있는 문장에 주로 쓰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긍정문이라 할까요? 긍정문에서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다. 이 설명이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긍정문에서 any는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다. 그래서 some boy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뭐, 아이들 몇 명, 뭐 남자 아이들 몇 명이 나한테 뭘 물어봤다. How to get to the library 뭘 물어봤다. 도서관에 가는 방법을 물어봤다. 그렇죠. 책도 이렇게 틀리죠. 괜찮아. 틀린 데 없나요, 이 문장? Some boy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틀린 데가 없나요? 책이 틀릴 리가 없죠? Some boy가 이 세상에 어딨나? 어? Some boy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어? 그치, 눈치챘지? 동일아. 그쵸? 그래갖고 나한테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나한테 눈치 준 거지. 그치, 그치. 졸린 거 아니었지, 그치? 썸보이가 어딨나? 썸보이즈지. 썸보이즈 해야죠. 이건 틀린 겁니다. Someboys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자,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How I should get to the library.
How I should get to the library라고 한 친구들은 문법적인 건 아는데 내용적인 거를 적응을 못 시키네. 그렇죠. How they should get to the library로 바꿨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죠. Some boys asked me how they should get to the how they should 보다는 뭐 could도 좋겠습니다. How they could get to the library. 걔들이 나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그랬어? How can we get to the library? 라고 물었겠죠. How can we? 라고 물었겠죠. 그럼 how can we는 무슨 의미면 직접 물어보는 거였습니까? Okay, some boys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Will you have some more cookies? Okay. 권유문이죠?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너한테 줄건 쿠키밖에 없다. 딴거 많이 있지만. 랍스터도 있고, 그쵸? 그쵸? 참치회도 있고, 뭐 많은데. 참치회 여러분, 소고기도 있고, 많은데. 너한테 줄건 쿠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Will you have some more cookies? 쿠키 좀 드실래요? You can't bring any food into the gym. 너는 어떤 음식도 가지고 올 수가 없대죠. 어디에? 체육관에 음식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not any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지 않나? No. 그렇죠. 그러면 이거 no 써서 똑같은 표현은 뭐예요? You can bring no food Into into the the gym gym. 하고 똑같죠. You can bring no food. 너는 음식을 가져올 수 없다. 됐습니까? Okay. Are there any forks on the table? 탁자 위에 포크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약간의 조금의라는 뜻일 때는 any를 쓴다는 얘기는 왜 하고 있을까? 나도 없고 묻지도 않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If you have any problems, 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call me. 나한테 전화해. 왜 그럴까, 근데? 조건문이며 뭐일 수도 있고 problems일 수도 있고 you problems 이럴 수 you have problems일 수도 있고 you don't have problems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전화 했으면 좋을까 안 했으면 좋을까 귀찮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 귀찮게. 그렇죠? 그래서 not이 들어있는 걸좀더 권장하는 건가?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네가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라는데 이 속에는 you have problems 쓸 수도 있고 you don't have problems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50대 50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반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 not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any를 쓴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뭐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I'd like to see in the zoo. Did you put in the soup? 당근 넣었어? 이 말이죠. 수프에다 당근 넣었어? 안 먹을 거야. 뭐 이러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 Peter didn't give his mother some help. I don't have some books about stars. I won't give some snacks to that monkey in the cage. Let's eat that.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더케이지가 뭐예요? 인더케이지. 우리 속에 있는 뭐 이런 뜻이죠. 데코레이트 무슨 뜻이에요? 장식하다죠.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내 가족은 운동할 시간이 없대요. 전혀 없네요. 나의 가족이 뭐 함께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요거
요것도 한번 장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은 운동할 시간이 지금 이건 전혀 없는 거고요. 이게 있는데 아주 조금밖에 없다. 거의 없다. 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피터 파커는 학교 신문에 대해 사진을 몇장 찍었다. 저 피터 파커가 그거 좋아하죠, 사진 찍는 거. 피터 파커 몰라요? 피터 파커 몰라? 피터 파커 몰라? 피터 파커 모릅니까? 피터 파커가 누군지 조사. 스파이더맨 주인공 이름이죠. 별로 뭐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피터 파커가 누군지 뭐. 오케이. 우리는 점심 식사로서 샌드위치를 약간 먹어. 약간의 샌드위치를 먹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먹었다. 이거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질문이 또 있나요? 이거 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예스란 대답을 원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51 이어 동사 뭐 이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게 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맞나? 됐습니까? 그래서 two words verb란 말이에요. two words로 되어 있는. 그래서 동사와 부사가 합쳐진 거 two words verb란 얘기입니다. 동사를 뭐 verb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어주는 게 아니고요. 두 단어로 된 동사, 동사구, 구동사. 뭐 다른 명칭 얘기했죠. 뭐라고 하는 놈들도 있고, 동사구 또는 구동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뭐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two words verb는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까? 전치사가 아니다. Look at은 이어 동사가 아니다. Take care of는 삼어 동사가 아니다. Take care of는 삼어 동사가 아니다. 됐습니까? Look after는 이어 동사가 아니다. 됐습니까? Hey, 목적어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이면, 목적어가 안만 길어봤자 대명사 했으며, 다리 사이에 뭐의 나라? 끈가 나라. 저렴한 언어로 얘기하면 다리 사이에 낀거 나라. Put on them 하면 안 되고 Put them on, put it on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명사가 낀 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된다. Turn off the TV, turn the TV off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라디오를 is로 바꿨을 때는 turn it off 밖에 안 된다. It's time to turn off the radio. 라디오 끌 시간이다. 이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죠? Yes, time to. 그렇죠. 형용사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To turn up the radio 할 시간. Time to do는 너무 뻔해요. 무슨 뭐뭐 할 시간이죠.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안만 길어봤자 하면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My aunt tried them on at the clothing shop. 옷가게에서 그것들을 시험 삼아 입어봤단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어 동사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문법은 이해하는 문법이 아니고요.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거 이상한데? Give up it. 이상한데? Give it up. 됐습니까? Put down it. 아니, 이상한데? Put it down. Put them down. 됐습니까? Put it out. 자, 여기에 불은 이런 불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진짜 화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불이란 말 말고 화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 꺼, 뭐, 듣고, 뭐, 집에, 뭐, 방에서 나올 때는 뭐, 불 꺼라 하는데, put out 하면은, 집에 뭐, 불 지펴놨다가 꺼라, 이런 뜻이니까 안 되고, 그건 turn off 해야 돼, turn off. 그러니까, 불이 이게 이제 전기 불빛이 아니고, 화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뭐, take out, 뭐, take it out 한다는 거, take it out. take, 그거는 가져간단 말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 그러니까 부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또 hand it out, 그것을 나눠, hand them out, 그것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뭐 hand가 이게 손 말고 주다란 뜻도 있어요, 이거. 됐습니까? 손 말고 주다란 뜻도 있습니다. 뭐 face도 그래요. face도 얼굴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직면하다, 맞닥뜨리다란 뜻도 있어요. head도 대가리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이런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말들이. 그 핸드도 마찬가지. 손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손으로 뭐 하겠어? 주겠죠, 뭔가를. 됐습니까? 이게 웨어에 대한 대답이 전부다. 웨어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그걸 이제 밖에다가 꺼내 놓으면 여기 불이 안 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놓아라, 그 불을 어디다가 밖에다가 갖다 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turn on, turn off, turn down, turn up, give up, put down 이런 것들이 이어 동사에 속하고 2학년 정도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put on의 반대말은 put off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put off도 있어요. put off도 있어. put off. 왜 put off가 없네? put off도 이어 동사인데? put off는 무슨 뜻이냐? 미루다 라는 뜻입니다. 미루다, 연기시키다. 떼끼라, 그거 가지고 나가, 떼끼라. 덜이런,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포기해, give it up. Put it down, 내려놔.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참 여기 뭐 있네요. 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look at을 얘기한 거면 look at 같은 애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경우에는 이어 동사가 아니다. look at the horse. at the hors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란 말입니다. 보다. 자, look하고 see의 차이를 볼까요? 둘 다 여러분들 보다라고 하는데요. see는 see the movie 이런 표현들 아시죠? 네. see the movie라든지 뭐 watch the movie 이런 표현들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문장의 형식 배웠으니까 이건 무슨 어예요? 목적어죠. 그러니까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 얘들을 보고는 타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를 봐가 look me야, look at me야. 그러니까 룩은 웨어에 대한 대답이 뒤에 와줘야 된단 말이야. 본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룩도 씨도 와치도 전부 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다 보다란 뜻을 갖고 있지만 쓰는 방법이 좀 다르다. 됐습니까? 얘를 보고는, 룩 같은 애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자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동사.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어야지 명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그럼 go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란 말이죠.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 visit은 타동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visit, enter 뭐 이런 것들. enter the room,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visit to Korea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애들이 전치사 넣고 싶은데 넣으면 안 되는 거, marry me 이런 것들. 그런 문법들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케이. 요거 보일의 뜻을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보일러가 뭐예요? 보일러. 그렇죠. 보일러가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 네. 그러면 보일에다가 er 붙여서 그게 됐으면 요거 떼버리면 품사가 뭐겠어요? 동사겠죠. 그럼 boil the rice네. boil the rice. 그렇죠? 그러면 이거 투부정사 되네요. 네. 그럼 무슨 용법인지 궁금하겠죠. 됐습니까? turn on the gas to boil the rice. 'He put out the fire with his clothes. 아무래도 뭐 이건 아디다스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He put out the fire with his clothes' 했으니까.
그쵸? 저렴이겠죠, 뭐. 유니클로인가?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사나? 사나? 사죠. 안 삽니까? 대단한 사람들인데? 내가 수상한데. 왔다 갔다 한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Mr. Cook handed out the test papers to the students. 어? 페이퍼 이거 셀 수 없... 이거 틀렸죠? 이거 책이 틀렸다. 테스트 페이퍼 해야 되죠? 아니요. 여기 페이퍼는 종이가 아니고 뭡니까? 서류란 뜻이에요. 문서, 서류란 뜻이 돼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워터가 무조건 셀 수 없는 게 아니고 뜻에 따라서 셀 수 있거나 없을 수 있듯이 페이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1번 문장은 C의 1번 문장은 틀렸어요. 해석하라 그래놓고 틀린 문장을 해석하라 그러네. 왜 틀렸을까요? Put on this coat, it's very cold today. 어? 아니 1번 C의 1번. Put on this coat, it's very cold today. 자 이거 몇 문장이 한 문장 됐어요? 두 문장이 한 문장 됐죠? 근데 그쵸 접속사가 없죠.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뭘 써줘야 되겠냐? 뭐 because 같은 거 넣어줘야만 됩니다. because를 쓸 것 같으면 쉼표는 없어야 되고요. 허접한데? Gina stopped reading the newspaper and put it down. 오케이.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아 stop은 혼자 독고다이? want도 아니고 enjoy도 아니고 like도 아니고 뭐 try도 아닙니까? try처럼 그렇죠? 또 저럽니다. 뭐 try처럼 try처럼 아니라니까 이 똥강아지들아.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할 말은 동의가 대신할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키가 뭐 했다? stop 했다. Smoking, he stopped to smok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did he stop? 이 대답 듣고 싶어. 좀 띄우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did he stop?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했나요? 예, 앞만 길어봤자 이런 말은 여기에 스모킹이 무슨 으로 왔다? 목적으로 왔다. 그리고 he stopped smoking은 무슨 뜻이다? 끊었다.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한다.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he quit smoking. 이때의 stop의 뜻은 quit의 뜻이다. 어떤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다. 한번 길어봤자 it. 그렇다면 stop은 누구처럼이에요? enjoy처럼 목적으로서 이게 목적으로서란 말이야. 목적으로서 목적으로서 뭐만 가질 수 있다? 동명사만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아버지 친구나 어머니 친구랑 같이 막 이렇게 뭐 여행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차를 따로따로 가잖아. 네. 그렇지? 그럼 뭐 가다가 갑자기 이제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휴게소로 막 들어갑니다. 그렇죠? 휴게소 야 저거 야 뭐 지금 우리 늦었는데 빨리 가야지 휴게소 왜 들려? 그랬지? 아 졸려가지고 안 되겠어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야 되겠어 뭐 이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가던 길을 멈췄다. 가던 길을 멈췄다. 왜?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얘는 뭘 쓸 수 있다 했어? 이거는 in order to smoke. 그래서 목적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베스탑은 어떤 행동을 그만하다라는 뜻도 있고, 가던 길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는데, 뭐 어떤 행동을 그만하다라는 뜻일 때는 뒤에 목적으로서 무엇을 그만하다라, 무엇을 그만하다. 이 자리에 오는 동사는 무슨어가 돼야 되고, 목적어가 돼야 되고, 목적어가 되고 싶으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만든다. 오케이? 동의는 이게 절대 안 읽겠네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Gina stopped to read the newspaper 하면 Gina가 만약에 여기 reading이 아니고 to read가 되겠으면 Gina가 어디 가다가 잠깐 벤치 같은 데 잠깐 앉았다는 얘기가 된 거야. 뭐 하려고? 신문을 읽기 위하여.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다른 뜻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선풍기를 틀어라. 답몇 개? 두 개. 둘중 뭐로 할까? 둘다 하네. 여기에 어펜 해야 될까? 더펜 해야 될까? 오케이. 그렇죠. 더펜 해야 되는데, 더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어펜은 왜안 되는 거야? 그렇죠. 선풍기는 셀 수가 없죠. 다솔이 네 집에 선풍기 몇 개? 선풍기 셀수 있어 없어? 뭐셀수 없기 때문에 어펜이 안 됩니까? 왜 더를 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 중에 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여기는 어펜이 아니고 더 펜을 써야만 하는데 왜 그럴까? 됐습니까? 동민 알고 있잖아, 그치? 지금 막 대답하고 싶어 죽겠지? 죽을 정도는 아니고, 살짝, 요만큼? 교회는 알고 있지, 그치? 니네 둘이 따로 뭐 수업 하나 했잖아, 그치? 어? 얘들 수업, 시험이 늦게 끝나가지고. 나 그거 포기하는 게 좋겠어. 충고하는 표현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계속 이어가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부사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비교 구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바쁘다니까, 우리. 오케이. 여러분들 싫어하는 구문이죠? 그렇죠. 엄친 딸 얘기죠. 걔는 말이다, 이거. 에? 말이면서. 맞습니까? 오케이. 비교 나가면서 칭찬받나요? 아니면 혼나나요? 아니면 뭐 가족들, 뭐 형이랑 뭐 비교당한다, 동생이랑 비교당한다,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쵸? 초이도 비교 많이 당합니까? 동생들이 어려가지고 별로. 아, 그래? 저 밑에 동생 말고도 있구나. 주현이 동생하고 비교하십니까? 비교하십니까? 형이랑 비교합니까? 너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언니랑 비교하나요? 뭡니까? 자, 비교는 말 그대로 비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자, 근데 비교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봤을 때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뭐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안 와닿고요. 원급 비교는 누구누구만큼 이란 뜻이죠. 누구누구만큼 뭐뭐한. 뭐 너는 형만큼 똑똑하구나. 동의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형만큼 잘생겼구나,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 형이랑 비교해서 주먹을 불 건데. 야, 니네 형 잘생겼잖아, 왜? 아, 니가 좀 못생겼구나. 이런 말입니다. 좀 다르게 생겼죠? 오케이. 그래서 원급 비교는 누구누구만큼 뭐뭐한. 얘부터 지금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원급 비교는 누구누구만큼 뭐뭐한. 여러분들 2학기 때 뭐 나와요. 비교급. 이 비교가 2학기 때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얼음처럼 차가운, as cold as ice,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뭐 똑똑한 거, 이런 거 똑똑하고 얍삭 빠른 건 as smart as a fox라든지,
뭐 바쁜 거 얘기할 때 누구만큼 바쁨? As busy as bees 이렇게 많이 씁니다. 벌만큼 바쁨. As busy as bees 벌처럼 바쁨.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뭐 시간이 뭐처럼 빠르다 그럽니까? 혜성처럼 빠르다 그럽니까? 화살처럼 빠르다 그럽니까? 아 그래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 이런 얘기 이런 비교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누구누구만큼 뭐뭐한 이런 표현이 원급 비교고요. 그다음에 비교급 비교는 뭐 더도 더 잘생긴 더 못생긴 뭐더 키가 큰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상급 비교는 가장 뭐뭐한이겠죠. 가장 뭐 키가 큰 가장 키가 작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런 것들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격까지 쳤는데 먼저 포커스 52에서 제일 먼저 다룰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 프리티 같은 거 있죠. 프리티가 원급인데 프리티얼 프리티스트 이렇게 되죠. PRETIEST. 그래서 뭐 ER이나 EST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뷰티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more나 most를 붙이는 경우. 뭐 그런 것들. 어떤 경우에 ER이나 EST 붙이고 어떤 경우에 more나 most 붙일 거냐.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에서는 뭔 얘기 할 거냐. 이런 애들 얘기하고. 구세 비교급은. Good, 그렇죠. Good, better, best. 이 말을 하는 거죠. Good, better, best. 뭐, well도 마찬가지고.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그 다음에 bad는. Good job, bad, worse, worst. 그다음에 일도 같은 거 쓰고 ill, worse, worst. 아픈이라 좋습니다. ill, worse, worst 이런 것들이 불규칙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SUP에 대한 얘기예요. SUP. SUP 이런 거뭐좀본본적 없나요? SUP, SUP, Come home, SUP 이렇게 못 봤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 이건 뭐냐?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는 몇배 이런 말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는 뭐 한국보다 몇배더 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몇 배, 세 배가 뭘까? 세 배, 3 타임즈죠. 세 배가 뭐라고요? 3 타임즈. 두 배는 트와이스. 1배는 하지 마시고. 1배 안 하죠? 이거 1배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비교급 앤드 비교급에서 뭔 얘기할 거냐? 비교급 앤드 비교급에서는 y는 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뭐 이제 뭐 날씨가 it is getting colder and colder 하겠죠. 한 11월쯤 되면 그렇죠? it is getting colder and colder 점점 더 추워진다. 뭐 점점 더 더워지는 hotter and hotter 이런 것들, colder and colder 이런 것들이 변화의 강도가 이렇게 강함이 급격하게 변하는 걸 얘기하고 싶을 때 비교급 앤드 비교급을 씁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왜 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어렵거든요. 더비더비.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표현일 건데요. 더비더비는 뭐냐? 일단 더 많이 가질수록, 아, 이런 표현 말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어때져요, 날씨는? 더워집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더비더비입니다.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특이한 게 접속사도 필요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 표현을
자, 이 표현을 좀 풀어서 먼저 할게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를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더 추워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If we go up higher, 그 다음에 날씨 얘기하니까 아무 뜻 없는 It will b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비 안 썼을 때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If we go up higher, it will be colder. 이 표현을 더비를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합니다. 더 higher, 아이고 higher를 스펠링 잘 못했네. H가 없네. 뭐 어쨌든 더 higher you go up, 더 colder it will be.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한다? 더비. The higher you go up, the colder it will be.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느냐? 그렇죠. The higher. 그렇죠. The colder 이렇게 됩니다. The higher, the colder. 이걸 보고 더비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더비도 중요. 이게 더비를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비가 뭔 뜻인지 해석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읽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 뭐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 어쨌든 one of the 최상급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 뭐뭐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는 이런 표현이죠. 그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네, 그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은 말은 쉬운데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이게 말은 쉬운데, 설명은 쉬운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뭐 자, 이게 최상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죠. 제이는 우리말에서 키가 가장 크다.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우리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이는 우리말에서 키가 가장 크다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가장 키 크니 보이죠. 뭐로 가지고 최상급 가지고 최상급 표현했는데 여기는 뭐 가지고 최상급 표현했어요? 비교급. 그렇죠. 이건 비교급 가지고 최상급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지? 오케이. 그래서 또 뭘 가지고 했어요? 또 비교급 가지고 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무슨 급 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원급 가지고 최상급 표현 했는 거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표현 몇 개? 네 개. 네 개.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까? 네. 최상급 표현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표현 하나에다 밑줄 딱 꺼놓고 얘랑 같은 뜻이 아닌 걸 모르라는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은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이제 Jane is the tallest.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우리 반에서 in my class. Jane is the tallest in my class. 이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표현은 제인은 우리 반에서 가장 그 누구보다 더 키가 크다 하고 싶으면 제인 is taller than any other in my class가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얘는 단수명사 써야 돼요. 뭐 나중에 뭐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인보다 더 키 큰 사람 우리 반에 없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 No one is taller than Jane in my class. 이것도 Jane이 제일 키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No one is taller than Jane in my cla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No one is as tall as Jane in my class. 이렇게 한다고. 뭐 아니야. 글쎄. 어쨌든 이 표현들이 Jane is the tallest in my class, Jane is taller than any other in my class, No one is taller than Jane in my class, No one is as tall as Jane in my class.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다. 됐습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됐습니까? 그래서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해서도 최상급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뭐 내가 설명해 줄 건 별로 없어. 근데 너희들이 많은 문장을 만나봐야 돼. 많은 문장. 최대한. 아, 이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챕터 미리 보기. 비교란 무엇인가? 비교란 당하기 싫은 것이다. 비교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둘을 비교할 때, 둘 비교할 때 보통 비교급 비교를 씁니다. 둘을 비교할 때.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사물을 비교할 때는 최상급을 씁니다.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나타낸 것을 말하겠죠. 뭐 네가 더 못생겼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교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비교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원급 비교와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만큼 빠르게 뭐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부사 원급. 그 다음에 뭐 형태의 변화가 있는 비교급 비교와 최상급 비교가 있다. 그래서 as 원급 as 또는 so 원급 as도 있습니다. so 원급 as 원급 as 똑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이 as는 so로 바꿔 쓸 수 있지만 이 as는 so로 못 바꿨습니다. so tall as tall as. 자,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as가 뭐뭐만큼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냐면 매우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as가 뭐뭐만큼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뒤에 있는 as가 뭐뭐만큼이라 as you, 너만큼, 너처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Sam이 spoke 했다. Sam이 말했는데 as quietly as 수진. 누구만큼 조용하게? 그래서 여기는 so quietly as 수진도 가능하다는 거. as quietly as 수진, so quietly as 수진. 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as 원급 as you can은 예를 들어서 뭐 as quickly 뭐 이런 거 해볼까요? as quickly as you can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라는 뜻이겠죠. as quickly as you can 됐습니까? 뭐 짜장면집에 전화해갖고 갖다 주세요. as quickly as you can 가능한 한 빨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리 arrived. 유리가 도착했다. Where? 어디에? At the station에. As soon as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그러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도착했단 말이야. As soon as she could. 그리고 she coul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s soon as possible. She can은 안 됩니다. 왜 can은 왜 안 됩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As soon as she could는 as soon, she 없어집니다.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she could.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이게 되게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가능한 빨리 집에 와라. 가능한 빨리 숙제해라. 가능한 빨리
이리 와라. 가능한 빨리. 박수 때 끝마쳐라. 가능한 빨리란 표현 많이 쓰여요, 안 쓰여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너 집에 가갖고 너안 했는 숙제 가능한 빨리 제출해라 이런 거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냐? S압이래요, S압. ASAP. S압. Do it, S압. 이러면 가능한 빨리 그거 해. S압. 그래서 S압이 as soon as possible의 줄임말이다. S-up 이거는 뭐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S-up 있습니까? 가능한 빨리 S-up As soon as possible. 그 다음에 배수사 as 원급 as는 뭐 그 아까 전에 두 배가 뭐라 했더라? Twice. 세 배는? 우리말 먼저 볼게요. 이 섬이 저 섬보다 다섯 배 더 크다. 무슨 급비교? 오케이. 근데 왜 있다고 해놨지? 자, 여기 더 크다를 지우시고요. 다섯 배 만큼 크다. 이 섬이 저 섬 보다도 이상하고요. 이 섬이 저 섬과 비교했을 때 다섯 배만큼 크다. 원급 비교해놓고 왜 해석은 비교급 비교야? 자, 이거 다섯 배 더 크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뜻이야. 근데 내가 이제 다섯 배만큼 크다 한 이유는 지금 배수사 원급 비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This island is five times as large as that island. 그래서 이 섬이 five times as large. 다섯 배만큼 넓다. 뭐랑? 뭐랑 비교했을 때? As that island. 저 섬과 비교했을 때. 됐습니까? 같은 표현이 This island is five times larger than that one.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This island is five times larger than that one. This island is five times as large as that one. 하고 This island is five times larger than that one.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Larger는 무슨 급을 썼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than이 와야 됩니다. 저 섬보다 than that one, than that island. 이게 둘 다 똑같은 뜻이라는 거. This island is five times as large as that one. This island is five times larger than that one. 전부 다 다섯 배. 이 섬과 저 섬을 비교해서 다섯 배 면적 차이가 난다. 됐습니까? 할 게 좀 많아 보이죠.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는 가장 기본 taller than you. 뭐 노래도 있죠. I am taller than you. 뭐 이런 노래 있었죠. 그러니까 airplanes are safer than cars. 그래서 비행기가 어떻다? 더 안전하다. 뭐랑 비교했을 때 자동차들보다. 했을 때 airplanes are safer than cars. 이렇게 비교급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and 비교급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라 했죠.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The weather is getting colder and colder. 그러니까 the weather is getting cold 해도 돼. 됐습니까? The weather is getting cold 하면 뭐 어떤 느낌? 이런 느낌으로 추워진다. 이게 무슨 뭐 과학적으로 뭐 하루의 기온 차이가 얼마 이상 나면 뭐 is getting cold 쓰고 얼마 그거보다 더 나면 is getting cold and cold 쓰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그냥 느낌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비교급에 있는 비교급은 y는 x 제곱의 느낌이다. 변하는 정도는 더비 the more she thought about it, the more she liked it. 그래서 더 많이 그녀가 뭐 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록 the more she liked it, 그것이 더 마음에 들었다.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게 어순입니다. 더비 다음에 뭐 온다? 주어와 동사. 더비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어와 동사. 더비 주동, 더비 주동. 더 뭐 할수록 더 뭐 해준다. The more she thought about it, the more she liked it. 뭐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살찐다.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will be. 하면 되겠죠.
더 운동할수록 더 건강해질 거야. The more you exercise, the healthier you will be.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들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맞습니까? 더 추워질수록 너는 뭐더 두꺼운 옷을 입을 것이다. The colder it is, the thicker clothing you will wher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 봐야 돼요. 더뭐 할수록 더 뭐해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더 늦게 일어날수록 너는 더 피곤해질 거야.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 비교. 최상급은 뭐 좋아한다? 더를 좋아하죠. 됐습니까? The best. 자, 그러면 in, of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리 좀 보면 자, 밑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렇죠? 그럼 그전 그는 가장 키가 크다. Is the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러니까 뭐 my class? In my class. 그래서 당연히 뭘 쓰겠다 여기에? in을 쓰겠죠. 그래서 근데 그는 나의 친구 들 중에서 가장 키 크다. 내 친구들 중한 명이 뭐야? 내 친구들 중한 명? It's one of my friends죠. 그러면 그는 나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크다는 he is the tallest of my 오케이. 그래서 of 플러스 무슨 명사? 목수 명사. of를 쓰면 누구누구 들 중에서야. 그러니까 of my friends 쓰겠죠. 그래서 최상급 뒤에는 어떤 누구들 중에서 할 때는 전치사 못 써야 되고 of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in이나 at 같은 걸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떨 때 of고 어떨 때 in인지 미리 선생님이 설명드린 거예요. 누구누구 들 중에서 가장 너무하다 할 때는 최상급 of 복수명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내가 아까 전에 왜내 친구들 중한 명을 했냐면 one in my friends야, one of my friends야. One of my friends가 나의 친구들 중한 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of my friends가 이 뜻이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 써야 되겠다. of my friends, of를 써야 of 플러스 복수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 누구누구 둘 중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최상급 뒤에 in이 오는 경우하고 of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Jerry is the youngest player of all players가 생겼다.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어리다. 됐습니까? Of all players. 그 다음에 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참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one of가 있으니까 여기에 복수명사 오는 건 당연해. 근데 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해놓고 만약 틀려져 갖고 이런데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Hey, this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watches. 이 시험 문제는 근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in the world. 그래서 뭐 원급이 뭐냐 뭐 핫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뭐 핫이 원급이고 그 다음에 하터가 더 뜨거운 더 더우니까 비교급이고 하티스트가 최상급이다. 근데 뭐 최상급은 셋 이상의 비교 대상 중에서 가장 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비교하려고 그러면 둘 사이에서 누가 더 낫다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네, 원급은 뭐 여러 것과 하나를 비교할 수도 있고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데 뭐뭐만큼 뭐 한다 이런 뜻이다. 보통 생각났는데 뭐 이거는 뭐 같을까? 'She is not taller than me' 뭔 뜻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문을 I로 시작하면? She를 써도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She가 문장 끝에 있는 건 어색한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어색하니까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결국 그녀가 나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그럼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또 무슨 뜻이야? She is not tall as me. 그녀가 나만큼 키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거 I로 시작한 똑같은 문장은? I am taller than her. 이것도 이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국어라 했어요. 이 부분은 국어적인 게 많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녀가 나만큼 키가 크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그녀보다 키가 크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파트에서는 어떤 능력이 요구되냐, 어떤 영어 문장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고 그거와 같은 우리말 뜻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걸 영어로 다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녀가 나만큼 키가 크지, 걔 나만큼 키 안 커? 내가 더 커. 이 뜻이잖아. 그 속에 숨어 있는 거. 그쵸? 그녀는 나보다 더 키 크지 않아? 라는 얘기도 내가 더 커?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서술형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파트는. 되게 좋아하네요. 오케이.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 불규칙. 일단, 뭐,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ER 붙이느냐, EST 붙이느냐,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ER이나 EST 붙이는 경우죠. 그래서 longest, tall, taller, tallest.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에 당연히 R만 붙이거나 EST, 아, ST만 붙이겠죠. large, larger, largest, nice, nicer, nicest.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빅이죠 빅. 그런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이나 EST, 빅, 비거, 비기스트, 핫, 핫터, 핫티스트.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이런 거 보면 와이씨 멍청이 이런 생각이 들면 돼요. 이거 스펠링 틀렸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어딨어. 이거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이런 거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뭐, 버거인가? 비거네? 비거를 잘못 쓴 것 같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고, 여기다가 매직 갖고 다니면서 이런 거 만나면 이렇게 고쳐 써주면 되는 겁니다. 뭔가 생긴 게 이상하네. 그니까, 뭐, 이거 따로 외우고, 뭐, 규칙에 암기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잘못 써 있는 것들을 보고, 틀렸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으면 되겠고요. 아까 프리티 해봤죠. 프리티, 프리티어, 프리티스트, 레이지, 레이지어, 레이지스트. 레이지스트면 참 자랑스럽겠죠? 오케이. Who is the laziest in your home? 그건 뭐 어떻게 측량할 방법은 없죠. 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우리 동이 얼마나 부지런해,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삼음절 또는 FUL, OUS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more, not most. beautiful,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그 다음에 불규칙에 대한 얘기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아까 얘기했었죠? bad, worst, worst, ill, worst, worst. 아까 얘기했었죠. 얘들은 얘기 안 했었네요. many하고 many more, most고요. much more, most. 얘들이 원급입니다. 얘들이 원급이에요. 얘들이 원급이에요. 그 다음에 little, less, least. 그러니까 적은, 더 적은, 최소의라는 뜻입니다. 이게 적은이란, 나이가 어린이란 뜻 말고요. 적은, 더 적은, 최소의, 가장 적은 이 뜻입니다. Little, less, least.
그 다음에 이제 far 이 녀석도 고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미리 좀 알아두세요. far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far가 먼 이란 뜻도 있지만 심한 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먼 이란 뜻일 때의 비교급 최상급하고 심한 이란 뜻일 때의 비교급 최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far, father, farthest 여기 이거 아빠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알 없어야지 아빠죠. 아빠는 뭘 줘? 엄마보다. 그렇죠? father is father 하면 되겠네요. father is father than mother 됐습니까? 터치가 왜 안돼? 오케이 okay,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느냐 A bird that flies higher can see farther 오케이 이 댓 뭐한 놈이겠어요? 뭐 안 되실까? 관계사죠 A bird that flies higher 그래서 어떤 새 새가 can see farther 뭐 할 수 있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그래서 더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거리상 더 멀리라 뜻이죠 더 심하게 볼 수 있어 더 멀리 볼 수 있어 더 멀리 그래서 더 심하게 볼 수 있는 거 도대체 뭐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처음 중 어색한 여기다가 further를 써놓고 여기에 있는 이 further 있죠 further를 써놓고 만약 틀렸냐 물어봅니다 further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더 멀리니까 farther 해야 되겠죠 further for this too. Are there any further questions? 그래서 더 이상의 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있나요? 이런 뜻이죠. Are there any further questi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un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뭐 쭉 만들어 보면서 몰랐던 것들 반드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2학기 때 비교급 최상급이 주요 문법입니다. 헤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세미나 알바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반응이 예쁘고 또 탐이 케이트보다 현명하다 현재 시대였고요 그는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다 현재 시대죠 헤이 그 다음에 원급 비교 원급 비교는 누가 정도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씁니다. 그래서 as 원급 as 그 다음에 not as 원급 as not so as 아니 not so 원급 as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형이랑 아빠랑 키가 비슷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My brother is as tall as my father. 그래서 둘의 키가 정도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My brother is as tall as my father. 그래서 나의 아빠만큼 키 큰 my father 요 부분을 잘 익혀 두세요 as tall as my father 그 다음에 riding a horse is not so easy as you think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케이 okay, 그래서 네 생각만큼 쉬운 as easy as you think 요 표현 네 생각만큼 쉬운 as easy as you think 됐습니까? 이 as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얼마든지 뭐가 올 수 있다 여기도 사실은 뭐가 생략됐냐면 is가 생략된 거예요 my brother is as tall as my father is 였는데 얘가 생략된 거예요 됐습니까? 접속사입니다 얘는 전수사가 아니고 그래서 숙제 많다 이러고 있죠 이 풀은 성인 남자의 키만큼 높이 자란다 개는 토끼만큼 빨리 달린다 영국은 미국만큼 크지 않다 레모네이드 레몬주스 쿠킹 쇼 퀴즈 쇼 체어 소파 컴포러버 컴포러버 뭔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dangerous. 나에게, to me에게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고 은은 금만큼 가치 있지 않다. valuable. 뭔 뜻이겠어? valuable. 가치 있는. 오케이. 여기까지.